존경하는 무세베니 대통령님 네 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아프리카 최초의 한국 농업 지도자 연수원이 우간다에서 개원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의 개원식이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무세베니 대통령님과 우간다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은 한국 농촌은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끌었던 범국가적 개발운동이자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 아래 온 국민이 단합해서 노력한 결과 한국은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UNDP와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새마을운동을 가장 성공적인 농촌 개발 전략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운동은 우간다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것이 불과 7년 전인데 전국에 벌써 30개의 시범마을이 생겨날 정도로 새마을운동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양분으로 삼아 서로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품 작물 재배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의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지를 갖춘 우간다는 거대한 농업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수한 농업 지도자들의 열정과 농업 혁신이 더해지면 우간다 농업 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연수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많은 농업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연수원이 우간다 농업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우간다에 가까운 친구이자 새마을운동의 동반자로 항상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